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6회 만에 사망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하찮고 하게 모호하게 사라진 상황 속 서브 여자 주인공은 어느덧 메인 여자 주인공 자리를 꿰찼죠. 지난 3월 박하선은 검은 태양 출연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가 맡은 역은 현지역과 적인 듯 동료인 듯 아슬아슬한 관계를 형성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메인 여주 캐릭터. 특히 박하선은 드라마 산후조리원, 며느라기 등에서 프로페셔널한 다둥이맘부터 사랑스러운 세대까지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왔기에 새로운 연기 변신에 대한 기대치 역시 뜨거웠죠. 그러나 베일을 벗은 검은 태양에서 박하선의 존재감은 다른 의미로 뜨거웠습니다. 짧은 분량임에도 시종일관 굳어있는 연기통과 잔뜩 힘이 들어간 경직된 몸은 극의 몰입을 떨어뜨렸고, 검은색 칼 단발 헤어스타일과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은 흑화한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듯 너무 과하고 억지스러웠죠. 이전 작품과는 다르게 제 몸에 맞지 않는 듯한 어색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박하선의 연기력을 지적하기에 이르렀고, 박하선만 나오면 흐름이 끊긴다, 화내는 장면은 시트콤을 보는 것 같다, 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 서브 여주 김지은의 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남궁민과 본격적인 공조를 시작하며 뛰어난 능력치와 함께 미스터리한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 백무사가 친아버지일지 모른다는 서사까지 더해지며 종잡을 수 없는 전개 속 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메인 여주는 서수연이 아닌 유재희인 셈이죠. 메인 여주가 뒤바뀐 듯한 상황은 비단 배우의 연기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작가의 캐릭터 설정과 연출력이 문제이기도 하죠. 과거에서 사는 베일에 쌓아둔 채 한 지역에게 조건 없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캐릭터로 만들어놓고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 시청자들이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하니 박하선의 연기가 어색해 보이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4회만을 남겨둔 상황 속 박하선이 재등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박하선이 더는 메인 여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듯합니다.